피부가 검잖아. 네. 오장육부가 썩었으래. 여기는 오장육부 깨끗한데 피부 관리를 좀 해요. 근데 그래서 이제 등산 가실 때는 모자 쓰고 눈 아래 바르는 거예요. 아, 자외선 차단제. 네. 반드시. 반드시. 그게 가장 값싸게 피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. 뭐... 그다음에 이제 겨울 되면 건조해지잖아요. 건조해져. 네. 네. 그럴 때는 보습제. 네. 그런 거 좀 발라주시고 그러면 뭐 아, 기본적인 거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까? 그러면 이제 여드름 많이 나서 힘들 있으니까 저런 건 손을 좀 보시면 훨씬 보기 좋을 거고. 그다음에 이제 별로 신경질이 없으신 분인데 요 주름살 때문에 좀 이제 남들이 보면 신경질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. 예, 보톡스 맞으세요. 아우 정말. 정말 아니야. 아우 정말 아니야. 아우 참으세요. 형님. 오우. 형님. 아니 얘들아 아니 알죠 알죠. 여기 스탬프. 그러니까요. 형님. 네, 좀 참으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톡스 맞으시면 되게 편해 보이세요. 여기요? 예. 네. 맞으세요. 아, 그래요? 달라 보여요. 여기요? 아, 네, 대신에 섭외가 줄 거예요. 또 이제 신경질이 캐릭터가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손해 보이니까 그러면 아~ 이제 그런 거죠. 네, 필요한 건 하는 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는 여유 돈으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피부에 중심을 둬서 자기가 뭐 알뜰하게 모은 돈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운 돈을 갖고 피부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내가 돈이 되게 많으면 조금의 내 피부 사치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원래 여드름 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. 처음 겨울 했을 때 그랬었죠. 네, 네. 청소년뿐만 아니라 요즘은 성인분들도 여드름이 그래요. 많으신데 네. 그럼 뭘 먹어야 여드름이 안 생기고 그래요. 피부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? 그럼 뭘 먹으면 여드름이 많이 생길까요?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기름진 거, 뭐 인스턴트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, 게. 그렇죠. 자,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. 1인당 햄버거 소비량이 한국이 많아요, 미국이 많아요? 미국. 네. 어머니. 네,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여드름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? 오, 이 예. 말이 맞다면. 오, 예. 그럼 인스턴트 막 튀긴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, 먹어도 돼요? 상관없어요, 여드름하고. 오 마이 갓. 음식하고 여드름하고는 연관관계 있다는 게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. 아, 그래요? 저는 드라마 할 때는 일부러 라면도 안 먹고 인스턴트도 안 먹고. 라면을 왜 안 먹어요? 그거는 이제 몸매 관리를 위해서 그렇겠죠. 네. 얼굴하고 상관없어요. 아니요, 뭐가 이렇게 날까 봐. 아, 그래요? 괜한 짓을 하는 거예요? 네, 맛있는 거 있으면 드세요. 그럼 아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렇게 호드락지가 올라오고 네. 첫 방송을 앞에 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? 스트레스를 어디 호드락지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잘한 잔잔한 것들이 좀 나 있죠. 아, 그게 지금 첫 방에 대한 부담으로 그런 거예요?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쉬어. 저 정장 제가 좀 이따가 와. 뭐 이렇게 부담을 가져 피부까지 네. 버려.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. 첫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그 피부에 트러블이 좀 올 거예요, 그죠? 그렇죠. 트러블이. 뭐야? 트러블? 트러블, 트러블. 트러블? 트러블? 야, 요거 지적하는 건 똑같네. 요, 요런 거 지적하는 건 똑같네. 아니, 똑바로도 못 뵙고 이렇게 트러블? 여드름 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? 성인이 여드름 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. 사람들이 여드름에 대한 기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.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여드름은 사춘기에 시작되는 병이에요. 네, 그렇죠. 네.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? 여드름은 사춘기 때 났다가 없어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네. 이렇게 비유하면 더 쉬울 거예요. 교통사고는 운전을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운전을 잡으면?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을 할 때 아무래도 초보 운전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을 뿐이지 네네. 운전을 10년 했다고 사고 안 나면 10년 차에 사고 안 나나요? 네네. 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드름은 사춘기에 시작돼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. 네네. 근데 체질적으로 많이 생긴 사람이 있고 네네. 조금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. 전 지금도 여드름이 생겨요. 네, 그 체질적인 거예요. 그래서 여드름이 잘 생기는 체질을 가진 사람, 네네. 피지가 많은 사람이죠. 일반적으로 네네. 얘기하면 네네. 지성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네네. 끊임없이 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피부과 전문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네네. 늘 깨끗한 피부로 살 수 있다는 거죠. 제 딸도 저 여드름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. 네. 그래, 속으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체질이구나. 내 체질. 미안했구나. 미안해가지고. 미안해졌구나. 내가 딸한테 두 가지 미안해요. 약간 입 나오는 거. 그리고 여드름.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미안해서 어떡하지. 근데 그 한익병 씨가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.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이다. 닥터가 이게 괜찮겠습니까? 이런 정말 생명이나 사명감. 그 뭡니까?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?
히포크라테스 알아.